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마귀와 하늘에서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특별히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 때문에 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이다, 구원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 기본적인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할 때마다 믿음을 항상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분들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한 가지로 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난 천국 가지 않지, 항상 한 가지로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봐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으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 땅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른 축복들로 쫙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나눠주시느니라. 은사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말고 은사적인 믿음은 다 나눠주는데,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더 누릴 것인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 할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아무것도 없을 때,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먼저 그를 부른 다음에는, 먼저 아담을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네가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세 가지 기름 부음이죠. 선지자적 기름 부음, 제사장적 기름 부음, 그리고 왕적 기름 부음. 응?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에게 확 들어왔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확, 저도 굉장히 이거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그냥 소심하게 그냥 직장생활이나 해야지. 그런데 얼마나 큰 믿음이 들어왔는지 막 과감하게만 나가서 개척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 개척을 할 때는 많은 거 찬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막 개척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찬양해 주시던 우리 방무순 권사님이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역사가 깊어요. 분당에서 내가 1999년도쯤 됐는데, 그때 분당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개척을 하는 거죠. 미국에 10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와서, 미국에서 교회를 관둘 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굉장히 그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또 분당에 개척을 했다가
박우석 권사님이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그런데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또 막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하나님이 이게 추상적 명령이 아니라 확실히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저 사람이 그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믿음을 믿는 사람 맞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의 현실보다 지금의 현실보다 아브라함의 현재의 믿음, 이삭의 현재의 믿음, 요셉의 현재의 믿음, 현재 보면은 그 큰 것을 이룰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빈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내 현실보다 더 넓은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한계를 넓히는 거예요. 넓혀질지어다. 아,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꿈을 올보다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국에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 사는 꿈보다 난 더 넓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가기가 어려울 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일 힘든 게 걔네들은 키가 너무 커요.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목 디스크가 걸리겠더라고. 얼마나 걔들이 정말 키가 커요.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구원만 받고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 네.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더 사랑해요. 아, 네. 네. 그게 우리들의 복이라.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지금 헤즈볼라라든지 IS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저런 인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먼지처럼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에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한번 딱 주신 다음에요, 내 자녀가 됐잖아요. 넌 내 자녀다. 한다음부터는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상하게요. 구원 얻은 다음부터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주주 따라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작정기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멋있는 여자를 얻었을까. 막 복을 볼 때마다 시기 좀 타고 막 다 쳐다보네. 이분적인 여자를 어떻게 저 다 쳐다보고 있네요. 오른쪽 앞을 다 쳐다보네. 네. 알고 봤더니 또 저런 남편을 별로 그냥 뭐 금식기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뭐 부인 될 사람이 침실에 키를 막 던졌더라고. 에이, 네가 침실에 키 가져가라. 그래서 그 침실에 김 목사님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더라고. 아예 안 갔어요, 둘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만약 저분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신학교를 안 나왔더라면 그런 복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요, 결혼도, 우리가 간 학교도, 또 우리가 누린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복이 임할지어다. 그 믿음의 복은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큰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뭐 나이가 이제 50대 쓰니까 60대 70대 쓰니까 이런 생각 버리고 오늘 큰 믿음으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 넓은 바다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네. 자, 이제 큰 믿음, 나에게 큰 믿음이 있어요. 네. 네. 지난 밤에도 잠을 좀 자다 보니까 10시간을 잤는데 늦게 자다 보니까 푹 자니까 아주 큰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아니, 내가 지금 큰일 하나 저지를 것 같아. 아멘. 근데 꿈에 뭔가 새로운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막 구상하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꿈을 꿨는데 큰일 났을 때죠. 아멘. 이대로 내가 머무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쳐줄 것 같아요. 아멘. 네. 큰일 났어요 지금. 네. 근데 항상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네.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이것은 너에게 주시는 나의 중요한 명령이야.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꼭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좀 더 넓은 데 가서 개척을 할까? 아, 저 땅을 내가 살까? 막 이런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뭐 합니까? 먼저 계산하잖아요. 아, 난 돈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 누가 헌금 내겠어? 아, 나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구가 발동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계산의 도구가 있어요. 우리 속에 계산의 도구를 꺼내시면 안 돼. 응?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내가 살까 죽을까? 이 계산의 도구를 꺼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믿음의 도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음의 도구를 꺼내래. 믿음의 도구.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히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막 개척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막 해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 계산의 도구가 아니다.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요. 내가 아직까지 그 머리를 기대고 있다. 어떤 것을 기대고 있다. 내가 뭐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어떤 분이 그래도 조금 헌금을 좀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를 자꾸 기대는 줄 알고 자기의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의 의견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나를 또 괴롭히고 또 교회 또 시험조사 안 나오고 이러면서 자꾸 아주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내 것을 막 이렇게 막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그분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는 절대로